최근에 투자 관련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제가 이런 고민을 안고 서점에서 이게 책을 둘러보다가 이 빛과 같은 책을 발견하고 이 책의 저자를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급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의 저자, 투자가 카일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네. 또 저를 인터뷰 요청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예, 예. 책을 읽고선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자산 규모랑 현금 흐름이 네. 꽤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개하실 수 있는 만큼만 좀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구체적인 액수 이런 거는 그 공개하기가 좀 많이 부끄럽고요. 그렇죠. 네. 네. 저는 회사 생활을 20년 이상 했어요. 20년 이상 하고 20년 이상 꾸준히 근로소득이 있어 왔고 그 근로소득을 20년 이상 투자소득으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면은 20년이라는 시간의 범위로 봤을 때 꽤 많은 요새 아파트 상승이 엄청나잖아요. 부동산 상승기를 한 두 번 정도 본 거죠. 그래서 자산이 사실은 좀 많이 증가됐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의 뭐 경제적 자유도 사실 얻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의 대세 상승기를 통해서 자산도 많이 늘셨고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충분히 현금 흐름도 확보를 그렇죠. 하셨고 예, 현금 흐름도 확보를 해서 월세로도 뭐 월세 한 1,000만 원 이상의 예, 임대소득도 들어오고 네. 예, 그 정도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예전에 처음에 20년 전에 제가 처음 집 살 때는 내 집 하나 산 거고요.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도 하고 주식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임대 수익용, 시세 차익용 이렇게 또 주식, 현금성 자산 이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이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1982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 밀레니얼 세대가 요즘 은퇴가 열풍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이제 궁금했던 게 이 정도 현금 흐름이 있고 그리고 이 정도 이렇게 자산도 있으신데 은퇴를 왜 안 하시는지가 솔직히 궁금했어요. 왜 은퇴를 해야 되나? 저는 은퇴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질문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게 제 목표고요. 일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지금 이제 40대 중후반인데 아직은 한참 달릴 때거든요. 이럴 때 은퇴해가지고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제가 이제 질문으로 의도 드렸던 이제 은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저희가 유한하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자원을 회사를 위해 쓸 거냐, 아니면은 나 혹은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위해 쓸 거냐, 나를 위해 시간을 쓴다면 그거는 어떤 은퇴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회사 키워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스타트업 회사에 참여해가지고 직원으로서 또 어떤 기쁨을 찾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스타트업 기업 작은 회사 해가지고 뭐 크게 요새 많잖아요. 그 뭐 작은 회사들이 금방금방 커지는 스타트업 기업들, 네네. 게임 회사들 대표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또 실패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냥 큰 회사 가서 직장 생활 하면서 투자를 꾸준히 해도 안정적으로 좀 편안하게 그 자산을 천천히 모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두가 오너가 될 필요는 없고 모두가 회사를 경영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하게 어떤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도 괜찮은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공감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 처음에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예.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아마 1,000만 원으로는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요즘 시장을 봤을 때. 그래서 소액 투자 관련해서 네. 어느 정도가 되면 부동산 소액 투자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예. 그랬을 때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시면 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20년 전에 제가 처음 투자할 때 네. 그때가 딱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상황이 다르고요. 그쵸. 물론 지금도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이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거는 위험한 것 같아요. 드리는 자본이 적으면 오히려 안전한 거 아닙니까?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네. 1,000만 원짜리 투자를 하는 거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자금이 작다 그러는 거는 네. 시세 상승
여력이 작은 네. 거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면 최소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느냐. 저는 요새 많이 하는 게 최소 제 생각에는 한 5천만 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는 네네. 1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도 부동산 투자할 수는 있지만 처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돈 있으면은 차라리 주식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가 있어요. 네. 이 책에도 나오는 건데 첫 번째가 종잣돈 모으는 거고요. 네네. 일단 뭐 사회초년생들은 당연히 첫 번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거고요. 종잣돈 모으시면은 아빠 엄마한테 달라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종잣돈은 필요한 거예요. 네네. 종잣돈은 아빠 엄마가 안 주면은 취직해서 열심히 종잣돈 모아야죠. 두 번째가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자산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개인의 자산 관리요. 네네. 개인의 자산 관리라고 하면은 뭐 입출금 관련된 거 통제하고 뭐 그런 네, 건가요? 가계부 쓰는 거예요. 가계부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계부 쓰는 거고요. 가계부 혹시 저요? 예, 안 쓰시잖아요. 지금은 쓰실 필요가 없겠죠. 예.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재무제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가계부 썼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가계부는 이제 안 쓰고 네네. 손익계산서를 쓰죠. 현금 흐름표를 쓰고 매 월마다 가계에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라 그러죠. 네네. 재무상태표로 자산과 부채와 순자산을 구분하고 빵꾸가 났는지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가 됐는지 확인하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어도 자산 상황에 대해서 자꾸 체크하고 생각하는 거는 필요할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산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단계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투자에 대해서 공부할 거 너무 많잖아요. 주식과 부동산 모르고 투자하는 것보다 요새 너무 배울 때가 많아요. 살집 채널에서도 배울 수가 있고 책도 많고 강의도 많고 배우면 돼요. 어찌 보면은 애매할 수도 있는 말이거든요.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보통 공부하라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공부하라고 추천해 주시나요? 뭐 전문적으로 막 복잡하게 원리에 네.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네. 재테크 투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그 너무 깊숙이 내용 몰라도 안 들어가도 돼요. 네. 꾸준히 그쵸? 책이나 강의를 들으시고 정규 강의 뭐 이렇게 막 길게 하고 오래된 거 있고 이런 뿐만 아니라 특강 같은 것도 싸게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또 요즘 굳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유튜브 강의로 더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듣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일단은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4단계가 공부만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실행해야 되는 거죠. 투자 실행할 때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네네. 예. 어떤 사람들이 상가 먼저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럼 저는 그냥 무조건 내 집부터 사라 그래요. 그게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이 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적은데 내 집 마련은 유원해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상가나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가끔 그런 댓글 달리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를 실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5단계가 투자를 지속하기인데 투자 지속하기도 상당히 중요하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을 바꿔갈까 아니면은 다주택자가 돼버릴까. 이미 다주택자인 분들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재구성하고 세금 공부하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그 바탕을 깔아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업데이트네요. 네, 공부를 하면서. 예, 네, 이런 식으로 그 그냥 무작정 남들이 산다고 해서 사는 것보다 좀 길게 보고 어떤 식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그 해갈까. 어차피 평생 하는 거거든요. 네, 뭐 1,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평생 주식과 부동산 투자는 한다. 어떻게 요렇게 이제 방법으로 한다. 꼭 제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참고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다가구 주택, 고시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현금 흐름이 꽤 괜찮을 것 같잖아요. 네. 투자를 잘하게 되면 네. 여기도 보니까 다가구 주택을 지금 투자하신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관련해서. 어떤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는지 그리고 또 책에 보면은 모두에게 추천하는 상품은 아니라고 적어놓으셨던 걸 네, 기억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제가 다가구 주택을 투자했던 이유는 네. 저는 그 부동산 투자를 좀 일찍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주기를 다 봤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2001년도 정도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시작하고 그때 회사 생활하면서
뭐 막 경매 수업도 듣고 막 경매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세 상승 좀 되다가 네. 2008년도쯤인가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오고 네네, 네. 시세가 막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락의 침체기가 왔던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동안 시세 차이 났던 거를 팔고 정리하고 예, 임대 수익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임대 수익의 대표적인 게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근데 다가구 주택을 너무 사고는 싶은데 저는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쌀 거라고. 근데 뭐 대출 받고 또 임대보증금 껴서 사니까 네. 사실 또 그닥 그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 책에는 정확하게 금액이 안 나왔는데 혹시 금액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의 네. 그 건물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 넣으셨는지. 처음에 네.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봤어요. 그때 볼 때 그냥 공부하려고 봤던 거지 살려고 봤던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은 비싸더라고요. 아 그렇죠. 어느 날 인천을 갔는데 인천의 다가구 주택이 뭐 10가구 들어있는데 5억 6억이래요. 매가가. 네네. 매가가 5억 6억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대출 받고 네. 대출이 다가구 주택이 힘든데 또 받는 네. 방법이 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보증금이 있고요. 월세 전세 보증금이 있고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또 나오나요? 네 나와요. 그게 이제 다가구 주택 대출 같은 경우 대출이 사실 생각보다 케바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복잡한 경우도 많고 네네. 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건 아니고요. 인천에 있는 네. 신협에서 받았어요. 아 1.5에서 네. 받으신 분이 쉽게 말하면 네. 네. 그 신협에서 그 다가구 주택을 건설할 때 그때부터 대출금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승계가 되는 거죠 저한테. 근데 다가구 주택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다가구 주택을 사고 나서 제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다가구 주택이 나쁜 건 아닌데요. 관리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살 때 잠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살 때는 되게 투명해요. 근데 다가구 같은 거 살 때는 중개업자분들이 나쁜 건 아닌데 매도자가 나쁜 건 아닌데 가끔 장난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임차인 중에 하나는 그 되게 비싸게 들어와 있었는데 네. 그분은 이제 매도인의 뭐 친구였던가 그랬던 것 같고 아... 예, 제가 그걸로 뭐 이렇게 컴플레인을 안 했는데 네. 예, 좀 그런 것도 좀 보였어요. 그런, 예, 그런 이제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예, 제가 사고 나서 거. 바로 나가고, 아. 예, 그리고 새로 맞춰야 되는데, 네. 뭐, 그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아. 그, 좀 장난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그, 함부로, 할 게 아니고,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이 좀 하신 분들, 그 노후에 그런 거를 좀 여러 개, 일단 다가구에 좀 집중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현재는 네. 제가 최근에 그 홍합빌딩을 하나 샀거든요. 예. 올 근생으로 네네. 그러니까 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는 않지만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수를 늘리기에는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해야 될 게 상가 이제 홍합빌딩 이런 건데 제가 지금 홍합빌딩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20대 때 오피스텔을 사봤어요. 그 경험으로 지금 오피스텔을 사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순서가 있고 경험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해도 사회생활 막 시작하고 20대, 30대들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를 열심히 하면서 투자 꾸준히 하면은 분명히 기회가 온다는 거죠.